멕시칸 집단 위협입니다. 토크도 멕시스럽게 하면 되죠?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전 예뻐서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코트를 던지고 심볼릭한 한국장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가장 재미있는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직업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야한 거 뭐 심지어 막 꼬르노 막 이러니까 가감 없는 이런 목소리 같은 게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 모르겠다. 에이 씨 해버리자 이러고 말이 이제 떠서 그렇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쁜 여자 보면 사실 누구나 기분이 좋거든요. 남녀 불문, 나이 불문. 섹시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원초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일 자연스러운 컨텐츠이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팁? 20대 초반이니까 뭐 첫 섹스를 앞둔 커플? 야한 얘기가 오갔을 때 솔직히 웃겨. 맞아. 아니면은 아니 알아먹었어. 표출을 해야 되나 나의 즐거움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살짝 오픈 그치. 이빨을 살짝 보여주면서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쫙 꼭 골라. 이야기 수위는 아무래도 공개적인 장소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심한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잡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이 좋은 얘기하다 갑자기 막 새끼돌 같은 걸 제가 무대에 들고 올라가나요? 저 배운 사람이에요. 모든 걸 깨드리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유머, 섹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청춘 페스티벌 2014 이번 생은 글렀어요. 그래도 우린 졸라 젊다. 졸라가 짝짝 붙어요? 어디서 해야 되나? 우와 진짜 사람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심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편집장 이영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춘 페스티벌 19금 스테이지 오늘 오프닝을 맡게 됐는데 섹스돌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실까봐. 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 올해 나이는 30대 이제 중반 정도 됐고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래요? 보는 눈이 있네. 네, 저는 맥심이라는 남성 잡지에서 기자 일을 시작했고 지금 맥심의 편집장직을 맡은 지는 이제 2년 반째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심 아세요? 어디? 커피? 커피? 남친이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 맥심 잡지 직접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그치? 눈치 안 보고 용감하네. 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오늘 강연이 처음입니다. 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빨을 털어본 게 오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떨립니다. 혹시 다리가 지금 오두루두 떨리고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네. 사실 맥심하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올까? 겁나게 섹시한 여자가 굉장히 짧고 타이트한 걸 입고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 눈욕이라도 좀 충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저를 청춘 페스티벌에서 도대체 왜 불렀을까? 그것도 오늘 나한테 오늘 하라는 얘기가 19금이래 주제가 19금 그쵸? 19금 여러분 19금 하면 뭐 있을까요? 그쵸? 굉장히 잔인하고 막 폭력적인 거 아니면 약간 무흐흐하고 이제 야식구리 그런 것들 청패에서 미쳤다고 나보고 올라와서
미성년자들은 보면 안 되는 어떤 맥심 편집작의 잔혹성을 보여줘라.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섹스, 그렇죠? 섹스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섹스. 섹스만 얘기하면 이렇게 웃죠? 뭔 얘기를 할까? 섹스. 내가 구성애인가? 섹스 뭔 얘기를 하지? 아마도 섹스로 대변되는 19금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청춘 페스티벌에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심이 19금 잡지인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맥심은 전체 관람가 잡지입니다. 왜 이렇게 놀래요? 맥심은 전체 관람가 잡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19금 잡지는요,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렇게 랩핑이 돼 있어요. 비닐로 포장이 돼 있고 안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걸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이렇게 성인 인증을 하셔야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심은 그렇진 않아요. 맥심은 미성년자도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서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허용한 저희는 전기 간행물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루는 게 20대, 30대 성인들의 관심사를 저희가 주로 다루긴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맥심을 성인 잡지라고 분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인들의 관심사를 성인들의 관심사라는 게 이 미성년자들한테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날 19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어떤 행정적인 기준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섹스를 얘기한다고 해서 혹은 섹시한 여자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19금 딱지를 바로 붙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맥심은 전체 관람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맥심에 섹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은 맥심에 나온 섹스 칼럼, 섹시 화보 애들이 보기에는 미성년자들이 보기엔 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다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공공검열기관의 성인물 분류 등급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그리고 더 보수적인 잣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청춘 페스티벌에서 저를 불렀던 이유, 저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맥심 잡지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섹시한 여자 화보, 그렇죠? 섹시한 여자 화보를 떠올리시죠. 자, 잡지는 사진하고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맥심의 사진이 섹시한 여자 화보라면 그럼 맥심의 텍스트, 맥심의 글은 언제나 똘끼와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얘네 약 빨고 잡지 만들었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드립의 상당수는 색드립입니다. 저희 에디터분들, 저희 편집부인 에디터분들 중 인지도 되게 높고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편집장이 제일 듣보잡이죠. 저희 에디터들 방송 출연이나 혹은 각종 팟캐스트 같은데 이제 섭외 요청이 이제 가끔 들어옵니다. 혹은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인터뷰 요청도 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아니 인터뷰를 하는 게 직업인 잡지사 기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 캐스팅이나 인터뷰나 일관되게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그런 섹드립입니다. 약반 듯한 섹드립. 심한 거. 대체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한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 저희 잡지는 다른 잡지처럼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저희 잡지 분량에 한 2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남성 잡지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자동차, 전자제품, 역사, 상식, 법과, 경제, 뭐 게임, 패션, 영화, 음악, 그리고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재밌는 쏠쏠한 잡상식과 각종 노하우들, 그런 걸로 저희 잡지는 매달 가득 차 있죠. 섹스 칼럼이나 그런 섹시 화보는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열에 하나 정도? 근데 왜 맥심하면 성인 잡지 19금 야하다 이런 반응이 가장 먼저 튀어나올까? 뭐 그렇게 야하지도 않아.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전체 기사에서 모든 섹션에 걸쳐서 어떤 통념을 깨고 똘끼를 발휘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잡지에서 뭐 올여름 유행할 핸드백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는 손가락이 잘렸을 때 어떻게 보관해야 나중에 붙일 수 있나 이런 거 기사로 하죠. 예를 들면 구걸 잘하는 법. 에디터가 직접 거지로 분장을 해요. 그래서 노숙자 사이에 한겨울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공략해야 구걸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 시간에 구걸을 해서 얼마를 평균 벌 수 있나 이런 거 직접 해봐요. 또라이 짓을 하죠. 이렇게 맥심이 병맛스러운 짓을 하면 할수록 저희 독자분들은 맥심스럽다라고 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맥심의 섹스 칼럼이나 혹은 섹트립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뭘까? 저희가 다루는 다른 영역의 기사들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섹스 칼럼이나 섹시 화보 이런 거를 보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섹시 화보나 섹스 콘텐츠에 대해서 그걸 접하는 감성적인 역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런 얘기해도 돼? 저희 잡지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시죠. 섹스를 향한 욕망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먹고 자고 남보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근데 아는 오빠나 그 남자친구가 맥심 본다고 하면 맥심 안 보시는 여자분들 뭐라고 하죠? 아마 변태. 그렇죠? 근데 사실 여자분들 똑같잖아요. 미용실 가서 무릎에 쿠션 올려놓고 잡지 펼쳐놓고 뭐 먼저 보죠? 섹스 칼럼. 뿅 가는 침실 테크닉 10가지 이런 거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미용실 언니가 가까이 가서 녹차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하면 손가락으로 딱 체칼피를 해가지고 딱 넘긴 다음에 뭐 봐요? 2014 패션 트렌드 이런 거 보죠. 제가 강연 전에요. 여기 청춘 페스티벌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거기 같이 오신 그 미모의 여성 작가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기요 편집장님,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이 나왔는데 그걸 알아듣고 제가 같이 웃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모르는 척 해야 될까요? 웃기면 웃어야지 그걸 왜 고민을 할까? 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부자연스러운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걸 모르는 척한다.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왜 모르는 척하죠? 까져 보일까 봐, 쉬워 보일까 봐, 천박해 보일까 봐. 그리고 특히 여자가, 그렇죠?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떤 섹스를 말하는 거, 섹스하는 거,
그리고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를 천박하게 보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오늘 19금이니까요, 주제가. 19금이란 말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어제 이제 곽정은 기자님이랑 오늘 저 그리고 신동엽 씨 이따가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제일 듣보잡이네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19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왜 19금이어야 되는지 근데 그것부터가 솔직히 거기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19금이어야 되는지.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야기 19금 미만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혹시 아이들이 들으면 어떤 유해한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왔나요? 아니면 이 맥심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이 접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유해한 인물인가요? 유해한가요? 인간인 이상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과학 논문을 봤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초음파로 관찰을 했더니 이 태아가 자기 성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있더랍니다. 지 엄마는 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태교 음악 듣고 있는데 지는 거기서 꼬추를 좀 딱 좀 딱. 자, 이렇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쉬쉬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죠. 괜히 쉬쉬하고 쪽팔리니까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어둠의 경로로 그쵸 야동을 다운받고 거기에 중독되고 올바른 성인식이 생기기 전에 잘못된 성인식이 먼저 머리에 자리 잡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랑하고 섹스하는데 죄의식을 갖고 그 쉬운 그 피임법 하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낙태를 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우린 가도 그런 얘기하죠.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19금 딱지를 붙인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법제도는 청소년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나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범죄를 가중 처벌할 뿐이죠. 청소년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 어른들이 그 보수적인 성의식 때문에 쪽팔리고 민망하니까 자기 입으로 좀 말하기 그러니까 19금 딱지를 붙이면 편하잖아요.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럼 뭐예요? 어이, 근데 이런 거 알 거 없어. 나중에 크면 다 저절로 알게 돼. 저기 가서 공부나 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크면 저절로 알게 되나요? 크면 저절로 알아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신입생 돼서 뭐 필수 교양으로 섹스 입문, 섹스 개론 이런 거 배워요? 아니죠. 저도 그리고 결국 우리도 어른이 돼서 좌충우돌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이게 19금이냐 아니냐 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19세 미만 아니잖아요. 다 20살 넘은 성인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9세 넘었으니까 그런 19금 컨텐츠에 완벽히 자유로우신가요? 과연 그럴까요? 여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섹스, 아까 섹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당황합니다. 혹은 저희 같은 대중미디어에서 섹스 얘기를 하고 대놓고 깔깔깔
색드립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19금. 그래, 이거 19금이라고 치자. 그럼 20을 넘은 여러분들, 왜 그런데? 심지어 심의기관에서조차 맥심을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맥심을 여러분 스스로 19금, 애들은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19와 20 사이에 그어놓은 금. 그것도 좀 웃겨요. 여러분 19에서 20 딱 넘어가면 뭐 없었던 통찰력이나 어떤 자제력 아니면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게 갑자기 샘솟아요? 이런 기준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이거 누가 왜 정해놓은 줄도 모르는 그 19라는 선. 근데 20살도 넘은 여러분들이 왜 그 19 라인 앞에서 웃을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이 19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붙은 글자 뭐? 금. 그쵸? 무슨 금자죠? 금지할 때 금자죠. 우리가 이걸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태국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코끼리를 사슬로 연결해서 코끼리 그 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육사가 그래서 그 상태로 코끼리를 사육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육사도 이제 아 됐어. 이제 말뚝과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그 사슬이 만들어온 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대요. 20살이 되도록 말뚝에 매어 있었던 우리는 비로소 나이가 넘어가면 그 굴레가 벗겨지는데 그 후에도 19년 동안 금지당해왔던 금기의 사슬을 말이 꼬이네요.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길 두려워하죠. 이 19라는 숫자가 그래서 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19금이든 15금이든 29금이든 이걸 금기시하는 순간 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회는 섹스를 섹스에 관한 담론을 영원한 금기에 빠뜨립니다. 자, 이런 금기의 부작용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한테도 나타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사회가 섹스를 그리고 섹스에 관한 건강한 담론을 그렇게 더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쉬쉬해서 우리 더 깨끗해졌어요? 우리 더 정숙하고 뭐 해탈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맥심은 많이 팔려? 그렇죠? 금기가 강한 사회의 섹스는 어디로 가죠? 음지로 갑니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잔떨어서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이렇게 많이 해요? 러브모텔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어떤 도시는 전 세계에서 야동 다운로드 1위래요. 제가 어떤 곳이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서울은 아니에요. 네. 지방선거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도 이제 새 출발해야죠. 네. 경기도 어디. 네. 저도 이제 출장이나 공부 때문에 해외 많이 다녀봤지만 저희보다 성적으로 개방된 어떤 서구권 나라들 이렇게 러브호텔 많은 곳 없어요. 다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해요. 저희처럼 숨어서 하지 않아요. 섹스하는 걸 금기시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얘랑 얘랑 자는 사이래. 사귀지도 않는데 뭐 큰일 난 것처럼 수근수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뭐 수치스러워하고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불법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잤다는데 그렇죠? 당사자는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그걸 들켰을 때 아, 나 학교 그만둬야 되나 재수해야 되나 뭐 이민 가야 되나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죠. 불필요하게.
사람인데 먹고 자고 섹스하는 거 다 똑같은 일인데 그게 뭐 어때서?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 나와서 우리나라의 성해방을 위해 여러분 뭐 투쟁하자 뭐 그런 소리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저도 서른 몇 해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금기를 깨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20년 전에 가수 박미경 씨가 이렇게 배꼽티 입고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전에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을 때 사회 문제라 그랬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경찰이 자전거 다니면서 허벅지 만지는 게 그게 더 변태 같아요? 아니면 짧은 치마 입는 게 변태 같아요? 전자가 훨씬 더 변태 같죠. 미친 거지. 세금 낭비지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되게 웃긴 해프닝이죠. 아, 그땐 그랬어. 하하하. 여러분, 아마 한 5년만 지나면요. 5년만 지나면 맥심 편집장 여기에 불러놓고 이런 19금에 관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나눴던 거 여기 되게 웃긴 해프닝으로 기억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뒤늦게 끌려가는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앞서 나간 쪽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뭐든 따라가는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의 필요로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멀쩡한 대학 나와서 그 맥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다들 하,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 여자가 그런 핀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좌절도 되게 많이 했고 저 상처도 받았죠. 근데 지금 저보고 뭐 청춘의 멘토래요. 지금 저 아이돌처럼 이렇게 마이크도 차고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저 좀 이거 붙이니까 좀 출세한 것 같아요. 뭐든지 남보다 앞서가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남보다 앞서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사회의 성의식과 섹스에 대한 담론은 앞으로 더 대담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건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부터 요거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분들 저와 함께 성구자 그룹에서 놀아보자 이겁니다. 근데 저 여자는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섹스코드의 성구자가 되라는 거냐? 왜 그럴까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라서? 섹스는 인간이 즐기는 가장 궁극의 유희죠. 가장 생산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새끼를 까니까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애정 표현입니다. 섹스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엄청나게 강렬하죠. 그렇죠? 섹스는 인간을 엄청난 잠재력과 창의력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죠. 공부를 지지도 못하는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외 선생님 있는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100점, 200점씩 올려서 그 대학 들어가요. 또래 여자애들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노력을 했더니 위대한 시인과 아까 나왔던 위대한 뮤지션들이 탄생합니다. 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머리 나쁜 제 남자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AV가 나오는 야동 품번을 달달달 다 외워요. 빌어먹을. 진짜 머리가 나쁜 놈인데 그걸 다 외워요.
섹스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시키는, 그래서 언제나 예술에 영감을 주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고추를 내놓은 남자를 깎았거니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히데의 걸작 다비드상이래요. 별로 크지도 않지만 다 그 부분은 걸작이 아니야. 여러분, 나왔을 때는 아마 은골 그림에 불과했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아시죠? 벗은 여자가 조개 위에서, 하필 또 조개 위에서 가슴을 한 손으로 가리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때는 은골 그림이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를 히데의 명화라고 부르죠. 그런 흔한 말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누굴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사실 우리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의 성적 욕구 하나에서만큼은 즐길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혼자 서 있기도 되게 더운데 지금 보니까 막 남녀들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질 줄 몰라요. 막 틈만 나면 지금 막 손을 잡고 쭈물떡거리고 있고 안 덥나? 지금도 막 어우 저긴 막 난리 났어. 지금 막 어깨에 손 올리고 뭐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몰라 지금. 좋아요? 잠재력이 아주 무궁무진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성욕은 엄청 자연스럽고 강렬한 겁니다. 자, 뭐 오늘부터 뭐 크게 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자분들 어쩌다 저희 잡지 맥심 보면 지금까지처럼 남자한테 아 변태 이러지 마시고 맥심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재밌는 잡지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거 하나로 여러분은 진짜 쿨하고 멋진 여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심 편집장 이현비였습니다. 아, 제가 이거 끝나고 고민상담, 19금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계속 할까요? 해요? 15분 남았다는데? 이 다음 타임이 누구죠? 박명수 씨. 기다리라 그러지 뭐. 연예인들 뭐. 상담이 떴나요? 아, 맥심 화보? 아, 질문? 아, 질문을 받아요? 왜 저에게 시키시지도 않은 걸 하시는 거죠? 네, 질문? 아, 제가 온다고 해서 미리 선질문을 좀 받으셨나 봐요. 맥심 잡지 그때 펑크 났던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별거 없어요. 저희 화보 촬영 다 해놓고 그 여성분이 보정까지 다 해놨는데 뭐 스폰서니 뭐니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자기가 표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쩌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저희 독자분들이 뭐 그런 걸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백업 모델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그냥 찍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걸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시간도 없고 해서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저희 에디터분 뒤태를 촬영 파토 컨셉으로 찍어서 저희가 표지를 찍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 책이 그날 완판이 났습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뻥쳐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파토 난 건 파토 난 거로. 네.
네, 뭐 고민 상담 코너 뭐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맥심 펑크 이야기로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뭐 마무리가 좀 허전하긴 한데 여러분들 졸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기를 깨는 거 세상의 금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런 얘기 좀 지루하다. 뭘 노력해? 그냥 꼴린 대로 사세요. 감사합니다.